왁 기자님도 궁금하네요. 뭐 하고 지내실까? 왜냐면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제 저 이거 스페셜 DJ 한다 그러니까 응원한다고 왔다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.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거 보고. 아, 이런 분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되게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이런.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약간 화기애애한데 여기서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거 보고 화들짝 놀라서 왜 하차라고 하는 청소년 처음 봤다. 내가 설명을 해줬죠. 아, 그게 내가 오기 전에 계셨던 분 때부터 있었던 일종의 그 약속된 합이다. 아까 그 액션 영화 같이 하차라고 하면 이렇게 으익하고 이런 약속된 합이다 얘기를 했더니 정확히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반응을 하시죠. 합 아닌데요?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하차를 하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헬리콥터 소리 들려주고 그렇죠? 누가 휘파람을 불어줍니까? 녹음 따놨어. 그래서 우리 꼰지애님께서 제 뒤를 이어서 그 헬리콥터 소리를 마스터하시면 그때는 제가 하차할 준비가 다 끝난 거죠. 하지만 이제 넉살님이나 춘님이나 지혜님이나 헬기 소리를 충분히 흡족하게 내지 못한다. 그럼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. 누가 해주겠어요, 그걸?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이제 휘파람 후계자가 나올 때까지 못 갑니다. 알겠죠? 휘파람을 저같이 누가 불어줘야 내가 나간다. 이렇게 하겠죠? 연금 받아 먹겠다는 얘기입니다, 연금. 갑자기 이랬는데 막 모든 코너지기한테 다 여러분들 막 헬기 소리 연습하라 그러는 거 아니야? 저기 그 한 분께서 제 채널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만 되게 합성 같아. 어? 왜 잘하고 그래요? 어? 뭐야, 하차라는 얘기잖아. 그러니까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잘하면 하차라는 얘기잖아. 혹시 월드컵 해본 생각 없어요? 잠깐, 월드컵 안 할래요? 월드컵. 다음 주 휘파람 연습합시다. 조 작가님이 지금까지 휘파람 그 헬리콥터 소리를 한 번도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던 사람이 내가 방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되게 잘한다. 이때만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니야? 해보세요, 한번 해보세요. 오, 이 완성 됐는데? 한번 이렇게 들숨으로 해보실래요? 잠깐만, 너무 숨 차요. 그러니까 들숨 해야죠, 숨 차니까. 이거 약간 고장난 환풍기 같아요. 오래된 환풍기 있잖아요. 털털 오래된. 네. 해보세요. 빨아들이면서. 빨아들이는 게 안 되네, 잘. 빨아들이는 거 되면 이제 그때 하차. 아, 연습할게요. 연습하면 어떻게? 어? 이게 여러분 알려드릴게요, 제가. 연습해놓고 일단 적당한 시기 때 완성. 입술을 필요한 시기 때. 입술을 오 하시고 오 하시고. 되더라도. 혓바닥을 넉살림처럼 흐물텅흐물텅 하지 말고 혓바닥을 이렇게 힘을 딱 주세요. 그래서 불면서 안쪽에서 이 입술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. 헬리콥터 재림인지? 그러다가 숨이 찬다. 그러면 똑같은 걸 빨아들이면서 하시는 거야. 그럼 이제 이거는 약간 아파치. 소개팅에서 해도 되나요? 어, 그럼요. 잘 먹힙니다. 소개팅에서 만나자마자 헬기 소리 들려드릴까요? 그럼 이제 애프터는 떼어놓은 당상. 되죠.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씩 됩니다. 혀를 상하로 움직이시는 건 기동성이 안 좋아요. 좌우가 좋습니다, 좌우.
실시간으로 늘고 있는데요? 아 근데 왜 이렇게 숨이 차지? 실시간으로 늘고 계신 우리 조 작가님 그 빨아들일 때는 좀 더 이렇게 그 전투헬기처럼 뱉을 때는 약간 이렇게 수송기처럼 묵직하게 지금 여러분들 다 집에서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. 다 털며들고 있는 거예요. 나중에 그래도 우리 다 같이 그 헬리콥터 1개 대대 이런 거 할 수 있을 때 같이 한번 하죠. 위아래로 하시면 넉살림 소리가 나요. 뭔가 이렇게 그 막 녹아내리고 있는 한여름의 아이스크림을 급하게 핥아먹는 소리가 납니다. 그거는 이제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도 내상을 입기 때문에 위아래로 하시면 안 되고 좌우로 하셔야 됩니다. 좌우로. 작가가 이 정도로 노력한다면 자진하차 하죠. 작가. 엄마가 더럽대요.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연습하시면 안 돼요.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셔야지. 걸리지 마시고. 그리고 저런 소리가 나요. 다시 해봐. 아 근데 혓바닥이 빨리 안 움직이는 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그 탈 헬기 착륙 소리가 나요.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헬기 소리를 연습하는 이런 상황. 다 쓸데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이 개인기가. 여러분 나중에 아주 그 어렵게 소개팅 기회가 왔다. 인생에 한 번 있을 소개팅 기회가 왔다. 그때 가셔서 저를 믿어보세요. 소개팅 가세요. 자, 개인기 보여드릴까요? 헬기 소리 들려드릴까요? 지금 비참. 그럼 이제 비참 사연이 늘어나는 거죠. 익명 이씨의 사연입니다. 그러니까. 이 형도 베테랑 다 됐네. 너도 한 방, 나도 한 방. 그래서 침샤맨이 여러분들께 하는 거 보고 대장님이 여러분들께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이 청취자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한 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겠구나 빨리. 너도 한 방, 나도 한 방 이렇게 해야 이게 이 베테랑의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데. 제가 너무 청취자 공경을 했더니 타격감이 안 사는 거야. 뭔가 내가 잘못됐어. 그래서 약간 그 침상문이나 대장님 같이 너도 한번 나도 한번 해보려고 잠깐 이 작업실에서 혼자서 배텐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섀도우 복싱을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.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. 섀도우 복싱 결과 KO 당했어요. 어우 착한 척 재수 없어라고 하신 분 계신데.
계속 진짜 못한다.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는 양쪽에서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잘하잖아 이제. 아니 뭐 소개팅 준비해요? 소개팅 가서 해야지. 소개팅 가서. 근데 또 오래 못. 진짜 하차시키고 싶구나. 아니 이제 이랬는데 갑자기 조 작가님이 휘파람까지 연습을 해서 왔다. 그럼 이제 이거는 빼박이죠. 빼박 각 진심 각이죠 이건. 아, 그 정도로는 잘 잊으면 될 것 같은데. 그 정도로는 저를 하차시킬 수가 없습니다. 너보다 내가 한 잘한 거 같아. 나 곧 나가겠는데? 아, 이종호 하차 챌린지 괜찮네요. BTU의 새로운 프로젝트. 월드컵을 부탁해 프로젝트 시작합니다, 여러분. 새로운 코너지기를 위해서 헬기소리가 휘파람 챌린지 들어갑니다. 헬기요. 근데 휘파람을 잘 하시는 분들은 헬기 할 줄 아세요? 그러니까 헬기를 안 해봤더라도 휘슬러들은 네. 어 이거 할 이게 연관성이 좀 있는. 네.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. 아 그래요? 전혀 별개네요. 신기하네 진짜. 아 그, 아닌가 비슷한가? 아니 뭐? 아 휘파람 잘 부시는 거 진짜 신기하네요. 관계 없을 것 같은데? 이미 많은 분들이 헬기 성공을 하셨네요. 오, 휘파람 털형만큼 되는데 헬기는 안 된다. 그래도 휘파람이 직업인 사람의 만큼 된다면 이제 이분도 앨범 낼 만큼 된다는 얘긴데 대단하시네요. 왜 하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? 왜 수많은 곡 중에 그 노래인가요? 피디님이 약간 저를 보면 눈이 굉장히 개구져지거든요. 어떻게 장난을 칠까?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보니까 약간 이게 오리 새끼, 아, 새끼 오리 신드롬이라고 해. 아시죠? 새끼 오리들은 이렇게 딱 처음 본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잖아요. 막 계속. 피디님이 처음 입사했을 때 맡았던 게 제가 진행했던 그 팟캐스트였어요. 그죠? 그쵸. 어, 갑자기 또 이게 과거 공격으로 하시는 거예요? 햇병아리 시절 공격으로? 그때는 제가 막 새로 들어와가지고 아직 코너 같은 거 맡기 전에 이제 저 같은 팟캐스트를 맡아서 도와주시던 신입사원이었을 때 제가 막 오, 어떤 교주팝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? 그때 이제 웹툰 작가들하고 했던 코너였어요. 뭐, 억수씨, 김인정, 고아라 이런 웹툰 작가님 네 명이서 이렇게 했는데,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막, 송승헌 닮으셨다 이러면서 엄청 잘해줬죠. 신입사원 얼마나 지금 뭣도 모르고, 어? 힘들까? 이러면서 막 해줬죠.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어떤, 새끼 오리의 어떤 기억, 각인 효과라 그러죠. 저만 보면 그렇게 그냥
반가워서 장난 걸고 싶어갖고 그만큼 이제 정말 좋다 작가님 뭐 이러는 거죠. 은혜를 원수로 그 웹툰 송곳에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. 아시죠? 선의 위치가 바뀌면 보이는 풍경도 바뀌는 거야. 오, 프레임을 이렇게 짜시네요. 이제는 그때 같은 신입 PD가 아니라는 거죠. 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. 그래도 되니까. 난 PD다. 그래도 되니까. 위험하신 분이. 뭐 매기의 추억 이런 거 틀까요? 좋네요. 오프닝을 하고 있을까? 네, 그럴까요? 오프닝 하고 있을까요? 아, 그 자리를 아, 그쪽.